코트야. 이걸 소주를 참아? 아니요, 소주는 안 먹었습니다. 술 먹는 날은, 내가 아마 방송에 술 먹는 날은 만나게 먹어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DKD님 오토포커스를 끄라고요? 아니, 전체로 잡아달라고. 중심부만 되는 오토포커스가 있다며. 뭔 말인지 몰라? 근데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지지 음식한테 포커스 맞춰진 것도 이상해. 형 나이반이 물론 거네. 너무 맛있겠다. 와 진짜 맛있겠다. 미쳤다 이거. 와 목자랄표야. 와 오늘의 먹방입니다. 육회, 연어, 사시미. 예, 88,000원어치입니다. 다른 게 아닙니다. 그치, 이게 88,000원이면 말이 안 되지. 와. 여기다 뭘 시켰냐? 형이 또 밥을 찾을 것 같아서 비빔밥 같이 시켰습니다. 비빔밥? 예. 그건 너 먹어라. 이게 뭐야, 여러분들? 이건 이건 못 잡네, 얘가. 아, 제가 꺼가지고 그래요, 존버들. 왜 줌을 왜 껐어? 코트야. 노른자 야무진의 스컬. 결국은 초점 모드가 바뀌어서 그래. 와. 잘 잡죠, 이제. 진짜 찔끔하다. 산삼인가요? 하다. 산삼을 주네. 그러니까 비싸지. 연어 먹을 때 간장 아시죠? 방법 알려드렸죠? 연어 옆에다가 레몬 넣으면 안 되죠? 아 고맙습니다. 요거도 있지? 미역국. 아 미역국도 있어? 형이 최근에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, 미역국이. 어, 나 미역국 먹고 싶었지. 네. 와 미역국 버섯 기가 막히네. 아 좋다. 응? 응? 잘못 드릴까요? 맛이 이상해요? 잠깐만. 이거 드세요. 코트야. 괜찮아? 소년 기자라 파재 낀 손으로 물고 빨고 뜯고 그래서 더 맛있구나. 아 맛있겠다. 육회가 조금 추가된 걸 텐데요. 30g 정도. 코트야. 이게 야동이지. 어 오히려 좋아. 맛있겠다. 불 가져가죠. 불어. 아니 불 드세요. 여기 있어요. 어. 형이 그거 다 드시고 요거 먹으면 돼. 그래. 김도 드릴게요. 와 개맛있다. 아 똑같이 되겠구나. 야, 육사시미
제가 이번에 바이크 타고 대구 갔잖아요. 뭉티기 못 먹어본 게 조금 아쉽긴 하다. 대구 뭉티기 먹고 와야겠다. 요거를 기름장에다 먹어야 되거든요. 그 이제 두 번째. 두 번째 여기다가 찍어서. 개인이니까 드시면 두툼한 연어를. 연어 참 두툼하죠? 노르웨이산 연어. 이거를 저어서 이렇게 저어서 간장이 찍어 먹는 거 아니야? 이건 간장이 찍어 먹어야 되고 이게 육사시미 장인데 괜찮아. 근데 조금 섞여도 어때요? 아 좋다. 진짜 맛있다. 녹진하네. 그럼 연어가 얼마나 녹진한데. 기가 막힌다. 맛있겠죠? 와. 연어가 의외로 복병인데? 어우 굉장히 맛있네. 자 이제 치즈. 자, 이런 느낌으로. 치즈가 복병이다 또. 치즈 우리 두 개밖에 없지 않은데. 이거 더 있어? 아 형 더 있어. 더 해먹어봐야겠다. 개맛있다. 추가 주문을 할걸 그랬다. 괜히 있던 게 아니었네. 맞죠? 맛있네. 냉장고 치즈 있을 텐데? 치즈 할 수 있어요? 코트야. 녹진함에 빠져버린 두남정네. 아. 기가 막힙니다. 아니야. 근데 뭐 이런 데서 쓰는 김은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김은 아니야. 아 상황품은 미니 김. 할머니 김이죠. 와 꾸덕꾸덕하다. 코트야. 진짜 아프리카 먹방 원탑은 코트가 어찌 저리 찰지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치밀고입니다. 초점이 지금 육회로 가 있어요. 지린다. 초점이 음식으로 가는 먹방인. 녹진하죠?
명란김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? 굳이 이런 이런 거에다 먹는 김은 농창이 조미 안 된 김이 좋긴 해. 농창이 가져올까요? 소금 거의 없는 거. 아니 이 김이 딱 맞다니까. 우리 김이 딱 맞아. 지금 여기다 준 거. 한 베이스. 아 제가 오늘 펜챗을 해놓은 거는 뭔가 이제 그 평소 예, 팬심이 높은 시청자들과 내적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, 그리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갖고 좀 텐션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서 채찍질하는 시청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.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10개 이상 쏘신 분들만 채팅할 수 있게 좀 해놨습니다. 미안합니다. 와. 예술이다 정말. 코트야. 사탄 마귀 새끼들 테마 의식임. 코트야. 완전 육사심이. 왕. 맛있겠다. 어 진짜 맛있네요. 춤을 추네 연어가. 코트야. 호영은 육회랑 사심이 어떤 게 더? 어 오히려 좋아. 물음표. 어떤 게 좋냐고? 둘 다 진짜 너무 완벽한데 둘 중에 하나만 먹는다. 어, 나 육회 먹죠. 이 집은 육회 진짜 맛있는데. 크, 질입니다. 연어 개 맛있는데요 진짜. 예. 두툼하니? 타르타르에도 안 먹어보세요. 코트야, 형밥이랑 같이 먹어야 꿀맛이지. 밥 한 공기 데워오나. 비빔밥 있다잖아. 그래? 이렇게 비빔밥? 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그죠. 네. 제가 딱 그럴 줄 원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어야겠다 이거. 이게 또 입맛이 싹 도니까 텐션도 올라가면서. 코트야. 아 나도 육회 사심이 먹고 싶다. 그래서요? 먹고 싶다고요. 와. 누가 칼국을 협박했어? 코트야. 비빔밥도 먹어줘. 알겠습니다. 육사심이 보세요. 기가 막힙니다. 코트야. 아 나도 오늘 육회랑 야스 조져야겠다. 어 오히려 좋아. 육사심이 전용 소스죠 여기? 육사심이 전용 소스. 어여.
코트야. 생선이랑 육회랑 뭐가 더? 어, 오히려 좋아. 물음표. 솔직히? 코트야. 라이프야 짜파게티 끓여온나. 코트야. 코트님? 하루에 몇 끼 드세요? 생선의 모든 종류를 평생 먹고 그것만 먹고 소의 모든 부위를 평생 먹을 수 있다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. 코트야. 시발 나도 육회 죽여버려야겠다. 아 그럼 난 소야 솔직히. 그러면 난 소야. 뒤진다 뒤져 이거. 아 존나 맛있다 이거.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한데 코트야 맛있네. 손님 육회 말고는 준비 불리지 않아? 아니죠 손은 특수 부위, 구이, 그 저 안창살 이런 것도 개 맛있고 맛있는 부위가 너무 많아. 손은 버릴 데가 없어. 탕도 가능하고 소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얼마나 많아. 무궁무진하죠. 예, 네. 진짜. 왜 왜? 형 밥. 코트야. 그러면 소 부위 스탁. 소 부위 스탁? 당연히. 아 근데 너무 벨붕 아니야? 소 부위 스탁은? 너무 벨붕인데? 육회 비빔밥이에요? 코트야. 난 밝은. 가격 때문에 구역식이 강한 거라고 생각함. 가만히 먹어야지. 코트야. 육회 비빔밥 색감 산뜻한 거 봐라. 시 이팔 벌써 봄이야? 아 지린다. 간만에 먹으니까 좀 좋긴 하네. 나 거의 먹방 할 때마다 육회를 너무 많이 먹은 날도 있었는데. 알겠습니다. 그래 그럼 등가 교환하자. 응. 자 뭐예요? 네 거야. 아 육회? 3단 육사시미 싹. 연어. 간장에 이렇게 야무지게 찍어가지고. 오 떨린다. 밥 토리님 코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주디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
쓰고선 일부러 절대 넣었거든요. 맛이 좀 너무 진할까봐. 이런 소리가 나지. 기가 막힙니다. 맛있네. 저도 그 채팅 봤는데 한 끼에 80,000원. 재밌네. 재밌어. 근데 또 이렇게 시키면 이상해졌는데? 낮엔 엄청 잘했는데 너무 걸걸이졌는데요? 어, 목소리가 안 좋아서. 네. 다음에 할게요, 이경현. 예. 닥쳐 이 병신 새끼야! 이건 똑같아요, 진짜로. 코트야. 한 끼에 인정받고 80,000원! 잘했다! 280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코트야. 최민식 해줘. 든든하다 오늘.
그거 잘 들어가죠 오늘? 양이 꽤나 많은데. 근데 뭐 배부른 음식들은 아니니까. 엄청 잘 들어가네. 연어가 뚱뚱하네. 그녀들이 원하는 쿨남 BJ 방송이래요. 지금 코순이가 많이 보고 있다 이 말.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. 연어가 싫하다. 아, 맛있다. 코트야. 키키. 미역부터 안 먹어? 네, 한 대 더 있어요, 심지어. 와, 지린다. 조합이 너무 좋다. 엄청 배고프겠다 시청자분들. 지금 다 물 올리셨을걸요 아까? 그치. 아니면 다 베이빙 시켰거나. 지금 갓배 형님께서 육회를 들고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. 너다 먹어라. 배부르다 형. 연어 한 대요. 다 먹어 대신. 너무 많이 먹었다. 치우는데도 한 세월이겠는데? 아이고 손에 다 묻었네. 손에 다 묻었어. 인구인 줄 알고. 도장 어디 지장 찍으려고 한 거야? 야무지네.
아우 잘 먹었습니다. 요즘 이렇게 못 먹냐고? 아니야, 엄청 많이 먹었어 지금. 맞지? 저도 거의 배부른 정도예요 지금. 어, 많이 먹었어. 개 많이 먹었습니다. 자, 이것도. 예. 네. 쌈배! 쌈배 하나! 배우자! 쌈배 좋지. 근데 이거 누구 성대모사예요? 이경영. 바닥 한번 좀... 바닥이 많이 꺼져있네. 오일남씨 아니에요 성대모사? 아니야, 낮에는 진짜 잘했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낮엔 진짜 잘했어. 본 사람들은 알 거야. 쌈배 다 피고 이제 진짜 5시부터 해서 네, 컨텐츠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잘 먹었다.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 좋다. 자, 아 오늘은 제 텐션도 텐션이고 해서 컨텐츠 경매 솔직히 제가 잘 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아까부터 생각했던 건데 오늘은 뭐 적게 받더라도 예, 또 받은 만큼 그동안 또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예 오쇼하고 그 다음에 뭐 할지 제가 정해서 가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지갑을 사수해 드릴게요. 예. 날 보면은 저 크로마키 치고 그러고 할게요. 벌써 폈어? 빨리 피네. 아니, 방송이 더 먼저 아닙니까? 바로 장초 끄고 왔습니다. 잘했습니다. 네. 어제 텐션이 좋았죠. 근데 죄송해요. 예. 잠이 문제예요. 잠을 많이 못 자서 미안합니다. 자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 방송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파일 빼가도 안 끊기더라고요. 제가 몰래 빼갔는데. 어, 괜찮네.
인기글부터 한번 쓱 볼게요. 시작합니다. 알림 한번 보내고 해야지.